아니, 소장님은 오늘도 낙하산타고 오셨어요? 아, 오늘은 아빠가 데려다 주셨어요. 헬기로. 근데 왜 휴대폰은? 휴대폰은 갤럭시 S10. 4년째 넘게 쓰고 있는데. 아, 4년 동안 헬기만 타고 다니셨어요? 아니, 소장님, 뭐가 좀 필요해 보이시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안 그래도 제가 코디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파티나 이런 게 되게 자주 있는데, 입고 갈 옷이 다 이런 셔츠밖에 없어요. 파티! 응. 제가 아는 그 삼성의 파티 아티스트라고 해서 파티스트를 제가 한 명 알아요. 파티 아티스트?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차가 없는 전략가. 그리고 둘째, 원활한 소통 능력. 셋째는 핵 인싸룩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님. 가능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분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지금도 파티하고 오셨다고. 아, 한번 좀 놀러 왔습니다. 네. 아, 네. 저희 수원에서 걸어다니면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패션에 아주 힙하신 분이셔. 겨우겨우 오셨습니다. 패션은 일단 눈에 띄어서 좋긴 하네요. 튀기는 하죠. 네. 파티 아티스트로서 또 우리 소장님 한번 제가 새롭게 한번 거듭나게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들어오셨으니까 파티 예술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냉장고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파티 아티스트 이호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냉장고 패밀리어부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냉장고가 조금 더 똑똑하고 사용자들을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만들고 고민들을 실현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냉장고가 더 시원하게 하면 되지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게 필요해요?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예전에는 단순히 냉장고가 냉장, 냉동 기능만 됐다면은 온도 조절은 물론 원격으로도 냉장고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표시하는 UI 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관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했던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개발했던 기능 어떤 게 있습니까?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띵즈라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냉장고의 온도를 예측해서 냉장고가 이제 컴프레스를 더 돌지 말지 이런 거를 조절하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해서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개발했습니다. 아, 현재 온도에서 한 2도, 3도 정도 오르겠다. 온도가 많이 오를수록 컴프레스를 더 돌리는 거죠. 근데 적게 오른 그러면은 안 돌리는 거죠. 그걸 다 냉장고가 자기가 예측을 해서. 맞습니다. 이거 신기하다. 냉장고가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저는 가끔 술 먹고 얘기하거든요. 냉장고랑 대화를 해요? 아, 네. 제가 직접 개발을 했으니까 좀 애정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게 있는지 혹시 너가 좀 나중에 어떻게 되고 싶니? 아, 네 꿈이 뭐니? 아, 그쵸, 네. 호랑님 꿈은 뭐예요, 그럼? 꿈이요? 냉장고가 조금 더 똑똑하고 냉장고는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한번 거듭나게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보통 어느 제품에 들어가나요? 주로 다 패밀리어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패밀리어부가 뭐예요? 프리미엄 스마트 냉장고. LCD가 달려있어요. LCD가 핸드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CD로 가족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레시피 정보를 얻어와서 요리할 때 이 레시피로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좀 더 주방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아, 그러면은 냉장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특별하게 뭔가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 문제가 생기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최종으로 나가기 전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봐요. 이렇게까지 테스트를 해봤다. 그 모바일이랑 이제 연결하는 동작을 이제 이지 셋업이라고 하는데 여러 제품들을 동시에 이지 셋업 모드로 만들어 놓고 특정 기기만 골라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테스트를 진행해봤더니 아, 그러네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막 연결하다가 중간에 일부러 막 와이파이를 끊었다가 갑자기 붙였다가 막 냉장고가 몇십 개가 쫙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하이픽스비 하면 몇십 개의 패밀리어부가 픽스비가 띠룽띠룽띠룽띠룽띠룽 막 정신 못 차리는 그 상황에서도 해보고. 그쵸? 맞아요. 네. 나중에 언젠가 저 머나먼 미래에는 냉장고가 걸어 다닐 수도 있을까요?
호남시가 꿈꾸는 미래의 냉장고는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의 냉장고는 크기가 좀 플렉서블하게 바뀔 수 있는 냉장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냉장고 크기가 고정이니까 냉장고 크기에 인테리어를 맞추는데 이제는 고정된 인테리어, 이 사이즈에 냉장고를 바꿔가면서 냉장고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엔 나중에 자율주행 냉장고도 생기지 않을까. 자율주행 냉장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딱 찍어놓으면 캠핑장에 딱 냉장고가 있는? 같이 냉장고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거지. 아, 냉장고를 타고 출퇴근을 해? 네. 그 중에 이거는 정말 좋다 하는 거 있어요? 혹시 맥주가 어느 온도를 아십니까? 한 2도? 0도? 아, 정답은 영하 4도에서 영하 5도인데. 아, 영하 4도? 네. 각실마다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냉장고 이제 변온실에는 살얼음 모드가 있어요. 살얼음 모드가 딱 영하 4도, 영하 5도를 마셔줘요. 거기에다가 딱 맥주를 넣어놓으면 얼기 직전에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거죠. 맥주는 역시 비스코크 살얼음 모드. 자, 이렇게 성격이 또 유하고 실력도 갖추고 있다 보니 소통 관련해서 굉장한 또 이력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부서 내에서 체인지 에이전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인지 에이전트는 임직원과 이제 회사 간 중간 다리를 하면서 일만 하는 회사를 조금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체 보고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개발자들은 또 후리스 자켓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켓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만큼 이런 레터링. 이야,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 슬래시는 뭐죠? 아, 이게 또 이제 또 개발자를 의미한 심볼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깨알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삼성 로고까지. 아니, 죄송하지만 옷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걸 그래도 표시를 해야 되니까. 부끄럽습니까? 결제를 받으려면은 이 정도는 이제 회사 단체복이라는 걸 좀 표현하려면은 좀 뭔가가 있어야 돼서. 아니, 이거 근데 반응 되게 어땠어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고, 이제 그냥 회사 안에서만 입고 다니실 줄 알았는데, 마트를 갔는데, 아니, 이거를 입고 마트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멀찍이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잘 입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근데 CA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야, 아무나 못할 것 같은데요? 그 CA를 뭐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하려면? 자격이 필요하기보다는 사명감이나 사람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 처음에 사명감을 갖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뭐야? 아니, 지원 동기 듣고 있던 거 아니지, 우리? 자, 어쨌든 원하시는 인력이 코디잖아요, 소장님. 아, 네, 네. 코디로 네. 오네요. 자, 오늘 입고 오신 거 보세요. 아, 네. 어떠십니까? 이미 합격 아닙니까? 아까부터 이 의상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컨셉이 뭐예요, 이게? 그 의상 컨셉은 약간 이제 여름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고의 그 다채로움을 제 의상으로 한번 표현해봤는데 좀 어떠신지. 의상으로 표현했다는 단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주 센스가 있습니다. 센스 있다. 자, 패션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한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도하면은 실패할 수가 없다. 실패하지 않는 패션 꿀팁. 보통 사람들이 깔맞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단순히 그냥 색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색의 톤을 맞추는 게 실패 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한테 뭐 추천해줄 만한 룩이 있을까요? 요즘 또 레트로 룩이 또 유행이잖아요. 레트로. 아, 레트로. 레트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레트로 룩으로 한번 이 모자 액세서리 맞춰드리겠습니다. 이 모기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머리에 모기 안 물리려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한 2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한번 들어가게 이렇게? 네, 네. 아, 좀 더 깊게 넣어주세요.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런 아이템을 하면은 애티튜드도 좀 중요하거든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기에 두 발! 여기에 한 발! 써보세요. 아니, 써봐야지. 아니, 이거 쓰고 싶은데 네. 자꾸 그 붕어빵 봉투가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이 생각이 났어, 나는. 자, 소장님 오늘 인제 어떠세요? 일단 제 의상 코디도 하셔야 되고 냉장고도 코디도 해줘야 되잖아요. 아, 네, 네, 일단 뭐 둘 다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합격 주겠습니다. 아~ 네. 이따가 저희 집 냉장고도 좀 봐줄 수 있죠? 안에 맛있는 거 많나요? 뭐 소고기 많이. 아, 좋습니다. 일사천리 믿음으로 네. 이렇게. 모든 부업에 무조건 동의하네요. 아, 네, 네.